쌍용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21일에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전파 방송산업 진흥 주주간 행사에서 국채 과제로 개발 중인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가 선보이는 전기차 무선 충전 플랫폼은 61.5kW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한 코란도 이모션에 22kW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충전 완료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쌍용차는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으며 정차 중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급전 선로를 통해 주행 중에도 충전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